지금 영포의 타임스퀘어라는 곳입니다. 타임스퀘어. 저희가 음악실에서 대결 컨텐츠로 네. 스승들의 대결, 제자들의 대결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로엔님 머리 했어요. 머리하고 돈이 없어서요. 머리에서 돈 없대요. 후원하세요. 아, 인형 뽑기? 인형 뽑기 갑시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한 명당 두 번씩 해서 총 팁으로 해서 선생님이 제자 뽑아주기. 오케이. 뽑아줘, 뽑아줘. 이거 심화경 괜찮아요? 아, 좋아요. 아, 이거 많이 뽑. 그 왜 처음 보는지 아세요? 왜? 제가 방송 보니까. 여자친구 있으세요? 누가요? 님이요. 아, 관심 있어요 저한테? 아! 자, 점수 14,000. 거의 더블 스코어다. 더블 스코어. 이렇게 꼬장 부리지 마시고. 야, 이겼다. 안녕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밥도 먹고 있어. 오랜만이다. 언제 먹었어요? 너랑 마신 게 마지막이야. 와우. 어. 왠지 왜 설레지? 왜 설레지? 너와의 마지막이. 아, 잠깐만 제가 볼게요. 왜? 아, 둘이 아이 컨택 개쩐다. 노래짱 벌어줄까요? 노래짱이랑 말 놓기로 했는데 존댓말 우리도 말 존댓말 할까요? 아 선생님 명품 좀 자제해주세요. 안 돼요. 이게 선생 기가 눌리면 안 돼요. 아 오케이 돼요? 잘 가. 미쳤나 봐. 아니 미쳤나 봐. 가득 채웠어. 가득 채우는 거 아니야 원래? 시바 어디 갔어요 시바? 아 깜짝이야. 이시바를 말한 겁니다. 네. 스승님 자랑하기. 우리 선생님은 뭐가 좋아요? 야구를 잘한다. 야구를 잘 잘한다겠지. 잘 본다겠지. 아, 내가 하는 걸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잘한다던데? 아니 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래 본인 기준이니까 야구를 잘한다 1번. 2번 방송에서 잘 챙겨줍니다. 방송 꺼. 꺼봐 꺼봐. 오케이 그렇다 치고 3번. 3번. 세 개. 마지막이에요. 없다. 없네. 아니 아니야. 아 일단 한잔해. 아니 약간 그러니까 착하다고 얘기하면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냥 칭찬할 거 없어서 착하다고 하는 거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고 진짜 착한 그거. 선하다. 사람은 좋다. 인성이 좋다. 사람이 좋다. 나 인성 문제 없다. 철거 관련 장점 하나도 없다고요? 없어도 돼요.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왜 다른 사람 챙겨줘요? 나 방송을 끄면은 당연히 차별망님을 챙겨준다 이거야? 또 여기 뭐 직과 넣으셨어요? 직과 넣었어? 직과 넣었어? 저번에 찐율님이 하시는 거 봤는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미상님과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다 했어. 빼앗았어. 부럽죠? 소감이 어때요?
쉽지 않은 생각.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 뭘 하든 말든 머릿속에 저 술밥 맛있어 절랑? 이거 하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해라 이거지. 맛있어 절랑? 맛있어 절랑? 맛있어 절랑? 자, 나. 아니, 이거 전혀 안 했어, 지금. 뿅뿅 맛있어 저랑. 아, 숙련됐어. 일로 오셔야죠. 왜요? 좀 멀잖아. 나 안 나와도 돼요. 좀 멀잖아. 왜요? 짓고 났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뭐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뭐 하려고 했길래? 아, 그게 아니라. 야, 뭐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어? 어, 눈빛 감았는데, 눈빛 감았는데. 집가 왔어요? 왜? 보는 걸 집가? 뭐 하려고? 눈싸움 해볼래? 둘이 아, 이거, 왜?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어머 아, 좀 더 가까워 이거 아, 좀 더 가까워 아, 아니, 뭐 하려고 아, 좀 더 가까이 가까워 충분히 아니야 하나, 둘, 셋 10초 넘었어. 뭐야, 깜빡했잖아. 어허. 새끼야! 왜? 네, 화면 바꿔보세요. 아니, 지금 제 철판 시간을 그냥 오팀 만들어요. 아, 화면 바꿔보세요. 아, 화면 바꿔보세요. 어떻게 안 오지? 하나, 둘, 셋. 와! 순서 넘었어요. 왜 내려요? 아니, 이걸 왜 아니 저랑 누구 붙여봐요. 하나, 둘, 셋. 야, 아니, 내가 이겼어. 야, 이거 쫀드네. 어머. 우리도 하실래요? 하나, 둘, 셋. 뭐야, 설렜어? 왜 웃는 거야? 아, 웃는 게 너무 웃겨. 그 직관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분탕을 쳐야 돼. 아, 둘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둘이 러브샷 한번 하실래요? 우리 했어. 지금 눈은 미친 새끼예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러브샷이 보고 싶으세요? 성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성의를 보여주세요. 아시겠어요? 춤 대신 리삼쿤과 치. 아, 3천원 감사합니다. 3천 원이야? 네, 러브샷 할게요. 뿌리죠. 누구랑? 뿌리죠.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이제 반대편 러브샷 가야지 않나? 봤어. 식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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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러브샷을 하면 돼. 저기. 업그레이드 있어? 어떻게? 껴먹고 먹어야지. 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한다고? 뭘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대. 필요하세요? 근데 이거 내 방송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나한테 들어가. 3만 원에 그러면은 다들 자기야라고 부르는 걸로. 다들? 아니, 무슨 손주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 정신 안 차려? 손주 이름. 정신 안 차려? 이대로 노래방 가가지고.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 끈적끈적해. 닦아줘야겠네. 아, 끈적끈적한 관계. 미쳤나봐. 나가 이 미쳤나봐. 막아. 미쳤나봐. 어, 막아. 죄송합니다. 이게 거머리 파게 되네.
됐다. 그럼 잠시 나가서 화장실 좀 갔다 왔을까요? 나오세요? 오케이. 나도 가요? 남자랑 화장실 같이 안 가요? 가져오죠. 뭐 이상한 거 들으셨나 본데. 호주머니 코스는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압박킹이랑 호주머니랑 둘이 같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둘이서 동시에 들어오면 사는 말이 남자끼리 소변기에다가 같이 산다고. 호주머니 크로스. 저희 이제 쌀 때 외치는 구호도 있어요. 기준 크로스. 그렇지. 네. 기운과 준호에서 기준. 기준 크로스 하면서 쏴요. 좌기운. 더러워요. 더럽다고요? 보면 네. 멋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뭐야 데오드란트야? 데오드란트? 패브리지인데요? 아 뭐야 화생방이야 뭐야. 아 맛있어? 나 죽겠어. 뭐 하려고 이 자기 관리하는 남자. 뭐 하려고 이 입술 바를까? 뭐 하려고? 아니 여기 이거 해주세요. 아 그래. 이거 한번 해줘. 여기도 해주세요. 아유 저 오징어 잘라버리고 싶네. 미쳤나 봐. 카메라 진짜 개빨개. 그냥 빨간색. 엄청 빨갛게 나. 담배 냄새. 또. 좀 자리 바꾸자. 아 리사님이랑. 하차 너치인지? 내가 싫다. 아 어떻게 하차해. 아 왜 그래. 종세관차. 왜 내 맘 몰라줘. 하지마. 네 향이 강하긴 하다. 감사합니다. 시그널 다음 주 마지막이잖아요. 어땠어요? 근데 사실 뭐 알려준 게 없어가지고. 선생을 뽑아다가 났으면은 무라도 썰어야지. 루엔님 뭐 어땠어요? 전 짧게 말하면 좋았다고 할 수 좋았던 게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재밌었고 좋았어요. 얘기해보세요. 어떠셨어요? 저도 재밌었는데요. 끝이에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요? 사람? 이거 악성 패널이네. 사람 만나고 만나는 게 말도 잘 통하고 방송 끄고도 사실 말 잘 공감 잘하고 했잖아요. 그죠? 얘기 잘 통하고. 네. 이성님 잠깐. 이성님 잠깐. 자 후기. 후기? 너무 미안해. 근데 조금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아 우리 착즙하면 되는 건가? 여태 본인이 잘못해서 미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애프터 서비스로 이제 책임져 주겠다. 시그널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27일 날 대회인데 윤유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만 촬영하는 걸 보는 거는 마지막일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좀 둘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좋았어요. 왜 슬프지? 왜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지? 엉엉엉. 바쁜 시간 쪽에서 뭐 저랑 제가 되게 못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좋다고 하시니까 다 알려줄 거죠? 뭐야 앞으로 잘해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알려주신다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요. 저희 이제 마지막 회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뵐게요.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꼭 와주세요. 안녕. 와 1킹4팀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진짜 좀 슬프다. 어땠어요? 두 분은? 초반에 좀 이렇게 재밌게 보다가 네. 술 먹방 한 뒤로 좀씩 인터뷰들을 했잖아요 서로.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뭔가 좀 짠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들었다 할까? 아니 저는 마지막 술 먹방 그러니까 마지막 그 데이트의 술 먹방이니까 처음이랑 달라진 친해지고 달달한 모습을 많이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진솔한 얘기들이 오가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어서 2팀이랑 3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투우님이랑 저 호그님이랑 이제 드라마님은 잠깐 화장실을 가셨어요. 아 오셨어요. 안녕. 사실상 초딩 남매랑 어른 커플이라고요? 누가 초딩이야? 아 그쪽에서 11시 되고 싶어. 출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두라. 초등학교 막, 다시 다니. 원래 바로 오락실을 갈라 했는데 이제 모인다고 지금 카페를 급작하게 맞춰서 온 거거든요. 두 정배도 괜찮냐고? 근데 뭐 죽게 하겠어요. 아 맞아. 난 커피 왜 마셔요? 왜 커피 먹어? 나랑 장거리 있을 때 커피 안 마신다. 커피 먹으면 안 돼요? 아 요즘에 좀 움직이니까 조금은 나아졌어요. 뭐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죽으면 죽으면 되죠. 원래 집에만 있을 때 진짜 아팠는데 요즘에 괜찮더라고. 그나마 갈까요? 그럼? 가야 돼? 아 싫어. 아 잘 거. 너무 고맙네요. 근데 되게 느리게 하신다. 되게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길을 불러서 아, 저 찰랑해요. 저 머리에 땀난 거 봐. 왜 점프는 왜 하세요? 문초딩 신나네. 술 먹어서 되게 귀신 같다. 배경과 일부가 머리 때문에 호그님 아예 얼굴이 안 나 봐. 난 여기까지 배경 같아 머리 때문에. 좀 이따 듀라나 깽판 쏘는 소리 들린다는데 누가 어떻게 했냐? 제가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뎅 드실 겁니까? 아, 네, 저 아유, 감사합니다. 끌 끌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더기도 뭐 좀 먹어. 아, 네. 내가 먼저 먹어. 그 뭐지? 김이 상궁이 나와. 네, 김이 해주세요. 아직 먹지 마. 네. 되게 자상하시네. 그럼 내 닉네임을 봐. 포그 근데 갑자기 자상한 척 하세요? 자상한 척 하지 마세요. 안 어울려요. 컨셉이에요. 저도 원래 자상해요. 이게 컨셉이잖아. 스승들의 제자 장점 말해주기. 아 그런 거 좋다. 어 좋다 좋다. 다 먼저 얘기할까요? 일단 엄청 성실해. 뭘 해도 엄청 성실하게 하고 준비성도 되게 좋고요. 뭘 가르쳐줘도 되게 열심히 배워서 엄청 뿌듯했어요. 일단. 다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끝이에요? 엄청 칭찬하지 않았어요. 와 감동이다. 토온님은 원래 없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 되게 있는 그대로의 칭찬이라 되게 칭찬을 한 네 줄짜리로 잘해준 것 같은데. 호건님 그 벌레 잡고 엄청 따따따따따 그 따 그 드라마님 이제 진짜 잘하시는 게 동기가 부여되면은 거기 진짜 꽂혀갖고 미친듯이 잘하는 것 같아. 오늘 듀라나님 선거 유세하는 거 볼 수 있나요? 아! 선거 유세? 이거요? 그건 제 개인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4주간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느껴졌냐? 그 듀라나님 철권 플레이 타임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쵸요? 아니 뭐 제 쪽하냐? 아니 지금 천천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 시간 있고 약간의 생각만 있으면 개그맨 올라오죠.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지. 아, 뿌듯한 얘기 안 하세요? 아, 저는 변화가 없다. 아니요. 아, 난 그대로다. 보셨죠? 이게 서열이 있어요, 저희. 제가 아래고요. 이분이 위에요. 문호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랑 이제 알게 됐을 때 액자 단위가 숫자 단위였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아니지? 진짜 막 일주일 정도 했단 말이 정말 무슨
생각하잖아. 저 진짜 너무 잘. 아씨 한 명 차이네. 아무 떨지 마. 아 그냥. 아, 들었어요? 뭐 말만 하면은 공격부터 일단 스티브 시켜보고 싶긴 해. 개인적으로. 이거 끝나고 알려주세요. 그 그거 아시잖아요. 그 리처. 저는 리로이. 네. 리로이요. 리로이 빠꿈남도 내가 알려줄게. 싫어요. 그런 건 또 안 하는데 성면승도 가고 싶고 사기 캐릭터 안 한다. 소풍도 써요. 깜짝 놀랐어. 누가 저풍을 써? 소풍도 써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한창 첫번 배우면서 할 때 생각나서. 언제냐 그게? 몇 살 때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아니 중학교 때 했는데. 국민학교지 그때는. 저도 국민학교요? 국민학교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면 진짜 어느 세대? 몇 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국민학교라 하시는데 왜?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어?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 좀 세대 차이 나네요. 많이 난다. 역사책에서 봤어요 국민학교. 저도 우리 엄마가 나온. 국민학교. 소맥 말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방송에선 소주 세 잔이 주량이라고 하는 여자. 누구 얘긴가요? 글쎄? 잘 모르겠네. 아니 소주만 먹으면 세 잔이 아니 세 잔 먹고 그게 이제 세 잔이 뭐래? 세 잔의 치킨가 오른단 거지. 자 이번에 시그널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엄청 좋아해 주더라고 시그널 하는 거를. 신기했어. 우리는 뭐 이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유입 얘기 나왔잖아. 네. 아, 네. 나는 짜는 짜는 줄. 잠시만요. 막잔이 지금. 아, 사랑을 가득 담아. 축하드려요. 아, 사랑한다. 와. 야, 사랑하는 만큼 담았다. 진짜 너무 좋아하는 형이라서. 풀잔, 풀잔. 짠. 짠. 네. 이미 봤어. 예? 에? 뭐? 갑자기요? 아 이거 실화예요? 아니 이거 우리 마무리 엔딩이 없네요. 아니, 이거 엔딩이 없어. 오늘도 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막판인데 문 열고 드립이 안 나오나요? 아, 혹시 누가 그 불러놨나요? 방송감 있는 분. 오늘 몰래 형선님 들어왔어요. 네. 그 지금 어? 뭐 들어오신답니다. 몰래 형선님. 진짜요? 아, 진짜 지랄 마. 진짜로? 구라치지 마. 아, 구라였네. 오빠. 아, 내 깜짝 놀랐네. 아니, 야, 나 무슨? 나 무슨 이거? 표정 봤나요? 나 놀랬어. 똑똑똑 장난질을 하네. 오케이, 아무튼 저희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희 이제 27일에 그러면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깜바. 감사합니다. 간다.